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. 없죠? 아마 저를 빼고는 없을 겁니다.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위기까지는 안 온 거예요. 그러면 뭘 해드려야 되죠?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까? 할렐루야. 감사잖아요. 산파와 같은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는 상황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밤낮 부르짖잖아요. 하나님, 나 위기에 있습니다. 사면초가입니다.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자존심까지 없어지는, 아예 인격조차 짓밟히는 상황이라고 밤낮 부르짖는 게 누굽니까? 우리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?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있느냐는 선까지 와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이겁니다. 여러분, 내가 인생의 위기라는 말을 이제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. 내가 인생의 위기입니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 나는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.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. 그걸 모르면서 막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인생의 위기입니다. 저는 정말 인생의 절박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해가도 저는 좋습니다 하는, 그거를 허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, 이제 보세요. 진짜 위기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존재를 애굽왕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애굽왕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. 그런데 보세요. 애굽왕이 이제 산파를 불렀습니다. 자, 그냥 성경은 산파를 불렀다. 요 한 소절 가운데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. 자, 살린 걸 금방 알았겠습니까?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. 뭐 바로왕이 뭐 여신이라도 됩니까? 남신이 들어있는 거예요? 딱 죽였더니 아, 이놈이 내 명령을 어겼구나, 당장 불러와라, 이랬겠어요? 아기를 살리니까 그 주위에 또 산파에 밑에 있는 간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중에 또 자기가 좀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때는 이때다 바로왕에게 전했겠죠. 십브라와 부하가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. 자, 이것이 어느 하루 오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신하를 보내서 바로왕이 너를 들어오라고 한다. 자, 그것을 알았던 여인입니다. 자,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왕의 명을 어겼는데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는 명을 받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잠을 이루겠어요? 잠 못 잡니다. 내일이면 분명히 바로왕의 명을 어겼는데 들어가면 당장 처형이죠. 뭘 더 이유를 대겠습니까? 밤에 잠이 오겠어요? 밖에 나가보니까 달은 환하고 오늘 밤 따라 왜 이렇게 또 달은 밝은지, 내 마음은 다 가라앉는데 별은 또 수많은 별이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? 한숨이잖아요. 이걸 어찌할꼬. 이제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인생의 위기입니다. 잠이 안 와서 한숨만 푹푹 쉬다 방에 들어오면 남편 얘기는 없어요. 남편은 코 골고 잘 자고 있죠. 야, 저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. 애들 방을 다니면서 열어보면 그냥 예쁘게 색색거리고 자고 있어요. 내일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잠이 오겠습니까? 이 여인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. 밖에 나가서 정말 지푸라기들이 있으면 그것을 잡고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? 자, 인생의 위기, 하나님이 내 목숨까지 원하는 상황까지 왔을 때에
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성경은 가려져 있습니다. 제가 그 점을 굉장히 여쭤봤어요. 하나님, 왜 그걸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그것은 가리고 계십니까? 고민했던 부분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. 제가 믿음의 분량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까지도 맞게끔 그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가려져 있나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. 만약 시프라가 제 생각 같으면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? 나가서 정말 풀이라도 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? 하나님, 내일은 제가 사랑하던 이 가족들과 또 친구들, 같은 종족들을 다 버리고 이제 떠납니다.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건 알지만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?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? 아마 밤새껏 울고 퉁퉁 부은 눈으로 갔을 거예요. 성경은 너무나 가린 부분이 많습니다. 자, 19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죠. 정말 초죽음이 돼서 들어갔을 거예요. 말 한마디면 그냥 야, 이 여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처형해라. 아마 이것만 기대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. 왜? 인간이기 때문에. 하나님은 두려워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 약속은 알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합니까? 솔직해지죠. 잠시는 막막하고 깜깜합니다. 자, 바로가 대답하는 것은 배째라는 배짱이죠. 죽이려면 죽여라.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? 왜 내가 죽이라고 하는 남자아이를 살렸느냐? 지금 이 질문인데. 그러면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장소를 모면하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.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. 완전히 죽음을 포기한 사람 아니면 이런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. 나는 이미 죽었다. 내 목숨은 이미 하나님이 취해 가실 거다.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. 어떻게 이런 대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? 히브리어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이르기 전에 애가 낳더라. 자, 그럼 뭡니까? 당신 애굽 여인보다는 히브리어인이 더 강하고 잘생겼다는 거 아니에요? 자, 애굽 왕이 듣기에는 완전히 이거는 멸시입니다. 인설트예요. 왕 앞에서. 너희 여자들은 약해서 애도 잘 못 낳지만 우리 유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애를 잘 낳는. 여러분, 이게 내 죽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답을 할 상황이겠습니까?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.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 내가 다리 데려가도 나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답까지 나오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 자신을 한번 시프라에게 넣어보세요. 애굽 왕이면 하나님을 뺀다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. 말 한마디만 하면 죽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의 여자보다는 우리 종족이 더 강하다. 괘씸한 일이죠. 자,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또 보세요. 하나님이